꽃 피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희아가 20박스예요? 빨간색이 30개. 30개? 그리고 보라색 20개. 황금 하나 20개. 민주 하나 30개. 꽃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씨앗이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하나하나 손 잡았으니 5만 개를.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3년 차인데. 1년에 딱 한 번뿐인 봄을 위해 꽃을 피워내는 부부. 오, 예쁘다.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저쪽 끝에서 아, 내일 따라서 쭉 보면은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줘.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아, 신기하다. 잘 키워서 빨리빨리 이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게. 대량 납품. 파이팅! 파이팅! 경관을 예쁘게 해놔야지.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잠깐만. 어, 심이 없네. 심이 없어. 예쁘게 자라라. 그렇지.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추운 겨울 뒤 꽃이 피듯 농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평택. 너른 평야와 평택호를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농부로 새로운 터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 오 감사해요. 배참, 서류 좀 주셨잖아. 어, 어머니 같이 맨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연고 없는 동네로 귀농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는데요. 해주신 거예요? 지금 차고 냉이. 냉이예요? 와, 아, 이거 냉이고 얘는 시금치. 맛있어? 어때? 냉이 향이 완전 좋은데요? 맛있죠? 나 향이 있어요. 어, 너무 맛있어. 땅 속에 있던 것들은 다 좋은 거야. 어. 아, 맞아, 회장님 우리 이 꽃 언제 갖고 올라가? 여기 응. 네? 시간 날 때 갔지. 엄청 이뻐. 이쁘죠? 아, 이것도 이렇게. 봄이에요. 다 봄 진짜 꽃집 같아. 어, 그렇죠. 꽃집. 네. 작년에 적었을 때 네. 네. 한참 이쁘게 봤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네. 올해도 그냥 거기 땅에다 심으려고 저기지 말고 네. 저 비석 있는데. 네, 네, 네. 고기가 이렇게 딱 줄을 때. 어. 아, 그럼 저희가 그렇죠. 갖고 올라갈 때 회장님이 자리 얘기해 주시면 거기다. 네, 네, 네. 지금 가지고 올라갈게. 그루마 있어요? 어, 그루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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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있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 올라가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구름 갖고 가. 어, 나 장갑 가지고 올게요. 어. 꽃을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귀농한 지 올해로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둘레길이 지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게 된 부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봄마다 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얘는 키가 너무 컸다. 그치? 요거 뺄까? 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가져가실 거야. 아, 그래? 여기까지만 딱 오면 되겠어. 오케이. 어, 됐다. 갑니다. 가자. 아우, 이쁘다. 오, 완전 이쁜데? 오, 너무 이쁜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치. 아, 대한사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어, 둘레길이라서. 어, 그렇지, 맞아. 어, 둘레길이라서. 어, 이쁘게 하면 이런 데 다 수선하시면 얼마나 이쁘겠어.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그렇지. 사진도 여기 찍으시고. 주위가 이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여기가. 회장님! 안녕하세요! 노인 회장님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좋은 일을 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완전 좋은데요? 일단 이쪽에다 깔을까 이렇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요조리. 이렇게 쭉? 이렇게 이쁘게? 네. 네. 아니, 암만 불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이게. 마을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난해부터 꽃을 기증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집성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야, 그럼 우리 동네 치는 거지 지금. 아, 그럼요. 예, 이뻐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노란 수선화로 채워져 화사해진 마을 입구.
부부의 노력 덕분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내일 와서 점심 잡수.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약속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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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집에 있는 거 봐. 꼬리 걸고. 집에 있는 거 봐. 네, 네. 아, 네, 네, 네. 목수 그. 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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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내릴게요. 부부의 하우스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다섯 동의 하우스로 규모는 1388제곱미터. 그러니까 420평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나리비팝이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지? 그렇죠. 몇 개 들었어요? 빨간색이 15,000개. 어. 노란색이 15,000개. 그래서 3만 개? 어,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요거 하얀색 화분이 노란색 지금 심는 거잖아. 제때 물 주고 제때 영양가 주고 그래야지. 이번에도 나리비캅 재고 없이 잘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잘 키우면 잘 팔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지 않아?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구근들이 보석 같아. 부부는 구근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향이 좋은 히아신스. 샛노란 색이 예쁜 수선화와 여리여리한 보랏빛이 나는 알리움 등 봄에 꽃을 피우는 종류만 7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꽃을 하려면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총 5동의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 판매가 많은 요즘이 부부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세요? 수선화 보러 오셨어요? 예, 예. 얘는 왕수선화예요. 왕수선화 중에서 큰 거. 어, 제일 큰 거. 보통 크기는? 보통 또. 사이즈는 이쪽으로 오세요. 대부분 구매는 주문이 많은데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예, 얘가 이제 왕수선화. 이쁠 것 같다. 이뻐요. 이거는 우리 집에 다신 거. 꽃대가 다 올라왔네. 네네.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여기 꽃대 다 물려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서 네. 우리 마을 가꾸기 하려고 좀 양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 20개씩이네요. 네네. 요거 네. 두 개를 저희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띄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봄에 꽃을 좀 많이 보려면은 그냥 이채로 두 개 그냥 한 번에. 아, 그쵸. 요대로 해서. 그 대신 요 정도는 내년에도 보실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요거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꽃 다 진 다음에는 위에다 흙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럼 완전 노지 월동 되니까. 네. 이게 몇 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20개인데 한 판에? 80m 정도면. 여기서 80m 이게 되나? 아, 80m. 요게 1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요 한 포토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우리 아래에 심고 하면은 1,000개 그냥. 1,000개 하시면 되겠다. 예. 1,000개 하시면 50 트레이. 예, 예. 1,000개. 그러면은 배달을 어디요? 당진은 어디세요? 네, 당진이요. 가까워요. 아, 그럼 주소실이요? 35분 걸려요. 앞쪽으로 네. 한번 가야겠네. 네네. 가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세요. 히아시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예, 보시고. 예. 노지 월동이 다 돼요. 저희 농장 거 다 돼요. 파는 김에 좀 더 팔아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던 남편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래, 저거 다섯 판하고. 네, 네. 히아신스?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는데. 그럼 반반 섞어드릴게요. 반반? 아, 네, 네. 뭐 서비스는 저희가 생각해서 네네. 잘 맞춰서 넉넉하게 네 생각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 네, 네. 아, 예. 조심히 가세요. 어, 잠깐. 그냥 그걸로 해서 자르면 될 것 같아.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가 똑같이 제작해갖고 10개짜리, 15개짜리 이렇게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작으니까 잘 붙었네. 됐어. 뽁뽁이 작업 들어가자. 둘, 넷, 여섯, 여덟.
바쁜 오전 일이 끝나면 택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잎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이때 14년 동안 꽃집을 했던 일영 씨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뽕을 만들어줘요. 뽕을 만들어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고 꽉 펴준 다음에 여기를 살짝 테이프로 붙여준대요. 완성입니다. 자, 여기 눌려도 이게 눌리지가 않아요. 됐어. 완벽. 그 시각 남편 상철 씨 또한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섰는데요. 우리 홍 대표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카센터 가면은 이거 램프 업 교체하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하면 돈이 10만 원이 굳어. 램프 하나에 2만 원, 3천 원. 아내가 꽃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면 이부장으로 불리는 남편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항상 교체할 때는 이렇게 잡고 정부에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상철 씨. 농장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척척 고쳐냅니다. 오케이. 방향을 돌려서 빠지지 않게 장착을 딱 체결. 오케이. 장착. 이러면 교체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자, 10만 원 세이브. 뚜껑 닫고. 카센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를 불러서 해야겠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국리에서 수리법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금손. 오늘의 미션은 하우스 개폐에 쓰이는 모터 수리를 하는 건데요.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되던 걸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 봐봐, 엄청 지저분하죠. 이런 게 있으면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돌려도 못 돌아가. 그래서 방청제 뿌리고 이 안에 불려서 대표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를 긁어내고. 대표님 왔네. 깜짝이야. 이고린 모터스 이부장입니다. 아니 안에 이물질 엄청 많이 꼈는데. 이것도 얼마다? 10만 원 정도 하지. 맞아 아니야? 아유 훌륭해요 이부장님. 이부장님 자격증 몇 개 있어? 아 몇 개 있지? 우리 대표님 10개쯤 있어요. 귀농 전부터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터라 관련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요. 덕분에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 기계를 생산하는 지원팀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상철 씨. 당시 아내 일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의 변화를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좋아하는 꽃을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에 귀농을 결심.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히아신스나 수선화 같은 구근류의 꽃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농부로 삶을 꾸린 지 3년. 매년 봄을 기다리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운전을 잘해야지. 그러네. 문짝 안 찌그러졌어? 일종 대형 면허기사에 내가 운전을 해야지. 이게 일종인가? 여기 들어가서 하게? 추우니까? 아, 여기서 해도 되지. 아, 근데 여기 시끄러워. 아래 가자면. 그래. 아직은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일은 부부 둘이서만 하고 있는데요. 네임팩 꽂아야 돼요. 꽂아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한창 출하 시기인 요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앞에 꽂았는데. 상관없어. 이게 뒤에 꽂는 게 더 있지 않냐? 봐봐. 이게 더 이쁘지. 비교. 나는 뒤에. 나는 앞에. 이게 뒤에가 더 이뻐. 나. 아니야. 네, 이게 낫지. 이거는 라벨이 잘 보이는 거지. 이거는 꽃이 잘 보이는 거고. 그래. 난 이게 이쁜 것 같아. 알았어. 가자. 납품 준비 완료. 늦지 않게 서두릅니다.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인데요. 판매처 중 하나인 한 대형마트입니다. 먼저 가 있어. 가격표도 띄워달라고 바꿔줘. 안녕하세요. 아, 납품 왔어요. 많이 팔렸네. 3월 추천의 봄. 시아신스가 3,500원. 아니, 희한하게 봉조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얘 온도가 따뜻해서. 아하. 예쁘게 진열해야지. 그럼요. 근데 그대로 입힌 거 입혀볼까? 어, 그대로 나. 이게 더 잘 팔 것 같아? 응, 이게 나. 부부가 발로 뛰어 찾아낸 판매처인데요. 납품부터 가격표 붙이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몰랐는데 여기 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 잠깐만. 시작하자. 같이 한번 해볼까? 어. 준비됐습니까? 여기 땅? 잠깐만. 땅을 내가 하는 거지. 빨리. 갑자기 빠를 것 같은데? 땅. 뭘 해도 즐겁게 하는 부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두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다 있어. 아, 이겼다.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그래. 아, 그렇네. 그치,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네. 아, 정말. 잘했어. 이건 가져가는 걸로. 가져가야지. 다른 거는 확인 한번 해. 꽃이 너무 많이 핀 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회수하는데요. 월정이 되니 땅에 심어두거나 주변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갈게요. 수고하세요. 납품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일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아,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 고객과 약속이니까. 고객과 약속이니까. 드려야지.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잖아. 또 우리 걸 콕 찍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 더 이쁘게 키우자.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 내리자. 경매장 다 왔다. 오, 맞다. 두 박스 시간 됐다. 그러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놔. 내가 두고 갈게.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 어허, 아, 지금? 사실 이거 우리 주문. 예? 주문. 청일년. 어. 여기 앞에 두 박스. 여기 청일년 하나씩 보라색. 어. 맞죠, 여기. 보라색 하나, 빨간색 하나. 시아진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나 안에 한번 볼까? 안에? 물건 뭐 하는 거?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어, 얘 봐. 얘는 어떻게 저 색이 나오지? 너무 예쁘다. 지금은 996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 여기는 그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지?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빨이 없고 또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경매사 중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쪽 끝에서 내일 따라서 쭉 보면은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그렇죠.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 그때 사시는 거니까. 그러게. 신기하다. 잘 키워서 빨리빨리 물건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게. 대량 납품. 파이팅. 파이팅. 빨리 가자. 가자. 농장 가서.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로 들어섭니다. 오, 이거 무슨 나무야? 보리수 나무인가? 어, 이거 나리백합이다. 오, 이거 수선화 조심해. 오, 수선화 심어. 그러게. 회장님, 수선화. 이거 다 갖고 왔어, 선물. 아이고, 쏘아주셨어요. 초대해주셔서. 초대해주셔서요. 이건 하얀색, 뭐예요? 하얀색. 왕수선화, 요꽃. 왕수선화네? 흰색에 빨간, 좀 특이한. 아, 이거 너무 예뻐. 마지막에 잘 심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네, 네. 들으셔. 네, 네. 우리 참 여기 월등 가능 있는 것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식물원에 아우, 아유, 세상에. 저 뒤는 꽃과 식물 좋아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난 이웃.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튤립도 진짜 저기 다 올라오고 있네. 아, 튤립. 네. 튤립 축제구나. 네, 네. 가져가라고. 하늘 피는 거. 네. 아, 그거 아까워서 오며다 막 심은 거예요. 정말 이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네네, 올라오고 있어요. 잘 나와. 이거는 뭔지 아세요? 어떤 거? 이거 해간에 알아. 아, 마이크 감성에 뭐 그 나팔 있죠? 아. 이거를 녹이 나가지고 철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나팔꽃처럼 됐잖아. 저기 저 옛날 요강 보세요. 아, 저게 요강이었구나. 네. 옛날 요강들 저 마흔산에 가서 주웠어요 또. 버리는 요강까지 모아서 화분으로 재활용.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저기는 장화화분. 우리 손주들이 여덟인데 세상에. 걔네들 신발이 여기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싹 타락해 이제 저기 갖고 여기서 막고 싶어요. 지금 손자들 몇 살이에요? 네? 지금 몇 살? 지금 23살짜리가 그 애기들이 신던 거. 예, 네, 걔가 신던 게 이거. 20년 된 거네. 이거야 이거. 사갔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손녀딸들 쓴다. 아우 귀여워라. 추억인데요. 버리는 게 없네 여기는. 저기 화분에다가 하는 거보다. 아, 맞아. 우리 네. 이런 데다가. 이쁘네요. 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손자, 손녀들을 추억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발 화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화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들으세요. 여기 안 들어오셨지? 아니, 처음이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만나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웃의 식사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오늘 잘 하셔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맨날 오면 어떡해요? 왜? 맛있어가지고 맨날 오면. 그러게 한번 네.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바빠가지고 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거 먹고 또 먹어도 돼요? 에이, 한 번 더 퍼놨잖아. 아, 네. 그럼 저거 제가 먹겠습니다. 많이 잡수. 젊은 분들은 많이 먹지.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죠. 그래야 이게 나가지. 이거 직접 쓰신 거죠? 네, 쓰는 거예요. 조금 부지런만 하면 먹을 게 천진데. 농장에다 흙이 많이 썼어요. 참이장아찌? 네. 이것도 하우스에는 저 상추 삶아서 무쳤어. 아, 상추도 이렇게 맛있네. 근데 뭐냐면은 박이에요, 박. 이게요? 네. 어, 정말 무가 아니네요. 옛날엔 다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저기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끓였어요. 네. 된장국 끓이려고 그러다가. 맛있어요. 한때는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귀농을 더욱 반갑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저기 나가면 젊은 척해요. 아, 회장님도? 우리도. 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 우리 좀 있으면 마을 이뻐지면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점심 식사도 모자라 부부에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마음. 이 마을 인심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어머니가 귀한 반찬을 잘 먹고 갑니다. 예예 예.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잡숴줘서 고마워요. 밥 두 공기 먹고 고마워요. 또 불러주시면 생으로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네. 네,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집. 네, 네. 놀러 갈게요. 네. 네. 오케이, 기다려. 하나, 둘, 셋. 가자. 산책 갔다 오자. 요즘 산책.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 산책에 나서는 부부. 오늘은 좀 늦었지만 빼놓지 않습니다. 땅 파기. 과연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네요. 귀농 전에는 꿈만 꿨던 반려견도 입양을 했는데요. 귀농 후 이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